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제주도 다녀와서 지금은 안 기쁜가 봐요. 가 있을 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시국에도 또 잘 피해서 제주도 다녀온 자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죠. 오늘 코로나가 더 뭐 조금 올라가서 그 단계도 격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못 모였지만 인터넷 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도 더 이렇게 마음 자유하고 기쁘게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요새 제가 나누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 뭐 이걸 저번 주에 뭐 잠깐 얘기하다가 예수님 그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제 이렇게 시험 당하시는 그거랑 관계돼서 이렇게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찬양 중에 앉아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그 창세기 쪽의 거를 비교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저번 주 설교를 안 봐서 근데 저번 주에 무슨 질문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뭘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고 그랬죠? 아니? 아 너한테 우병이요. 에? 아니 저번 주에 뭐가 좀 이해가 안 갔다고 그래요. 우병이요 몰라? 질문. 그 질문이 뭐였어? 그 예수님 세 가지 시험. 그 세 가지 시험 다 얘기한 거. 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오늘은 그래서 그 창세기 쪽을 제가 이렇게 앞에 했다가 저번 주에 그 내용하고 예수님 시험 받는 내용하고 설교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창세기 쪽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좀 내용 방향은 다른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0절. 신약 4페이지에요. 창세기 제일 처음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0절부터 3장 끝절까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많이 봉독했죠? 너무 많이 봉독했는데 제가 들고 설명할까? 강도사님도 오셨나요? 오늘은 정욕적인 개념,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에 자랑하는 그 내용의 것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것들이 갑자기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잠깐 뭐 얘기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 뒷부분의 내용은 또 왜 모르고 있지? 이렇게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공동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받는 내용 중에 그 여자하고 뱀이 원수가 되게 하죠. 그 뱀이 원수가 되게 해서 서로 그 뱀은 여자하고 원수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고요.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 남자들보다는 이렇게 뱀같이 긴 이런 동물을 많이 싫어해요. 흉측해하고 되게 안 좋아해요. 그죠? 그게 여기에서 걸려있는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더 이 뱀 종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되게 비릿해하고 막 여자들은 대부분 더 그러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런 저주 아래 걸려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그 저주하시는 내용 중에 나중에 이제 그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특별히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서 후손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제 지금 저주하는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하는 거는 지금 이 세상 인간적인 그 내용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남자로 인해서 잉태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명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 뱀이라고 칭해진 그 사단을 사단의 머리,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내용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단을 정복하게 되신 거고 그 뱀의 입장,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너는 뭐 발꿈치도 못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뜻같이 사단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게 되고 한 그 내용적인 전체적인 그 내용이 아주 미비한 그 타격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미비한 그 내용까지 다 타격을 입히는 그 내용까지 합해져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뱀이 끼치는 그 영향력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 된 거고 예수님이 그 뱀의 전체적인 것을 다 장악해버리신 그 사단의 영역을 다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도 표현하죠. 밟으신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너네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딱 지목해서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성경 안에는
계보를 막 이렇게 할 때도 여자들은 다 무시하고 여자들은 아예 계수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 여자를 이렇게 두각시킨 내용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걸 하려고 한 건데, 막연하게 그 뱀의 머리를 밟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생각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서, 그거 잠깐 제가 얘기 나눌 때 신학하신 분이 놀라시길래 그래서 내가 잠깐 이거 설명드리고 가는 거고, 오늘 이 내용 안에는 일단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아니요,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차례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을 받는 내용 중 안에 하와를 이제 너는 임신이 이제 너는 애를 낳는 고통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에 어떤 주일 예배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주에 아마 다른 외국에 뭐 남미 쪽인가 그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성회를 하는 중에 그 어떤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이제 성회 끝나는 무렵에 이제 다 기도해 주시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귀가 없더래요. 귀가 없어서 귀가 아예 없고 그냥 살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귀머거리예요. 그 딸이 귀머거리인데 그 귀머거리 딸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길래 이렇게 손을 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별반 뭐가 없어서 다시 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빨간 점이 하나 생기더래요. 살에 요 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살에 점이 빨간 점이 하나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이것 봐라 이래갖고 또 다시 한번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빨간 점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되듯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귀가 뻥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믿기세요? 적어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 성교회가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수용을 하냐면 요 부분까지가 믿겨집니다. 요 부분까지가 믿겨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믿기거든요. 그래서 이 귀가 갑자기 꽃피듯이 팍 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역자분들, 외국에 유명하신 분이나 뭐 여러 내용들, 뭐 문헌이나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봤을 때, 간증이나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창조의 기적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없던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게 되고, 그 귀가 아예 속에 생겼지도 않았던 그 자매가 이게 터져 나온과 동시에 귀가 안에 다 형성된, 그래서 이게 다 귀를 듣게 되고, 주인기 목사님도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래서 주일날 그 주의 주일날 설교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 성도들이 다 막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하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수행했던 사람들도 종교 목사님 항상 많이 다니시는데, 그 말이 거짓이었으면 벌써 흉흉하게 아유 그런 일도 없는데 꾸몄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좀 이 인터넷상에 특히 들으시는 분 중에,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이 귀를 열고 좀 마음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 같이 생각하시면 이건 계속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 말하자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영역 안에서는 그냥 일상이고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와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하와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애를 낳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지금 창세기 이거는 지금 3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그 장면이 있다고요. 6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에 대해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 지금 그 지구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직 사람이 없고 풀이 없고 채소가 없고 땅에 안개만 물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 땅이 있어서 안개만 올라오고 있더라. 그때에 흙을 빚으셔서 라고 할 때 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빚으신다고 하는 그 아담에 대한 이름, 아담의 이름은 모든 내용들의 이름들을 아담이 지었지만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담이 그 흙에서 이제 흙으로 빚으사 할 때 그 히브리어적인 거는 야차르라고 해서 토기장이가 빚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빚었다라는 뜻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라고 할 때 이 짓는 게 아담을 짓는 건 흙을 손으로 빚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1장에 뭐가 있어라 할 때는 아사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해서 만들다 그리고 뭐 달성하다 아니면 이렇게 나타 부여하다 이런 뜻의 손으로 짓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알잖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알죠. 그 맞아요. 1장의 모든 내용은 다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1장의 짐승들, 물고기들, 그리고 얘네들도 다 새끼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다 새끼 낳죠. 번성하는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다 새끼 낳을 거라고요. 자식들을 낳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 2장에 그 아담은 이, 흙으로 손으로 직접 빚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장에 말로 이렇게만 한 그 창조하신 그 세계와 2장의 아담이 달라요. 만든 개념이 다르다고. 단어가 틀리는데 다 지었다 하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어원이 틀리고 이걸 굳이 다르게 유대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짓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했을 때를 이 지구적인 상황에서 보면 1장에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 셋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의 10절 다음쯤에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뭇과 뭇이 드러나라 해서 이제 뭇하고 바다가 형성된 그 시기. 그 다음에 바로 풀이 있고 무슨 열매를 맺는 뭐가 생겨라 했는데 지금 아담을 지을 때 상황을 초목이 없고 채소도 없고 했으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의 10절 다음쯤으로 보시면 무난하다고. 그때 아담을 만드셨다가 나중에 이제 1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아담은 특별히 에덴이라는 동산을 또 그 이후에 만드셔서 거기다 두게 되시는 개념인 거죠. 네, 이걸 언젠가 또 이걸 더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나서 아담의 어떠한 내용들로 해서 하와가 이제 돕는 배필로 왜냐하면 1장 밖에 사람들 돕는 그 남녀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남녀. 거기에는 동물적 단어를 썼다고 했죠. 남녀 사람의 한 쌍씩을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남녀가 있게 했어요. 모든 동물도 암놈과 순놈처럼 그 사람도 1장의 사람이 암놈과 순놈처럼 이렇게 해놨던 사람들이고 지금 2장의 그 아담의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저주권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너도 그 아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서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이 형태나 이런 내용이 아마 그 빚으신 내용이 하나님 형태로 아담도 빚으셨으니까 그 사람이란 이름을 그대로 1장에 사람이다 라는 단어로 써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똑같게 이렇게 짓자고 얘도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공이 사람이라는 뜻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이게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담이 하와가 쫓겨났는데 밖에 사람이 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하와가 쫓겨날 때 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을 때 이제 하와에게는 둘이 이렇게 돕는 배필로 잘 살게만 해놨는데 그때까지 애 낳는 고통을 이제 더할 것이다 라고 고통을 애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건 애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그 전에는 애를 못 낳는 상태였다고요. 그렇게 이 저주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자궁이 뻥 하고 생긴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는 돕는 배필 하와도 저 일장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식을 낳아야 되고 후손을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낳는 후손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요 개념이 여러분 안에서도 이게 좀 더 잡혀 있으면 나중에 제가 1장 다시 설명할 때 굉장히 좀 더 모든 세상 사람의 이 개념과 그 1장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이 개념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의 개념이 틀려요. 틀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상태로 또 쫓겨날 때 남자에 대해서는 아담에 대해서는 너가 이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선 야 에덴 동산에 과일 되게 많은데 과실수가 많은데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이 있었다 했고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 하고 이름 같은 거 네가 마음대로 지어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름을 다 지을 수 있고 이 권위적인 그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이 세상의 자랑 이거를 이미 아담의 상태에서도 이 세 가지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거에 미혹돼서 그거였다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노력을 지금같이 이렇게 막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성경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힘에 진하게 막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세 배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잘 벌더라. 두 배의 수익이 있더라. 그래서 대신 남들보다 세 배는 열심히 일해야 돼. 이거 별로 생각적이지 않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열심히,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이 저주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그 구심점이고 그 목표잖아요.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큰 노력, 땀 흘리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땀 흘리고 뭐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막 가시가 엉겅 뭐 여기 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막 노력한 것보다 더 솔솔솔 더 잘하고 막 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짓는 내 마음이나 일하는 내 마음도 더 기뻐서 수확을 솔창케 아유 너무 재밌네 하고 따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아담도 하나님이 옛다 과일 이거 먹어라 하면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니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서 자기가 와서 따먹는 수고는 했어야 되는 그 정도의 상태의 수고까지를 여러분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회복하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너무 마음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그 저주권 안에 계속 들어있다라는 건 힘에 진하게 노력해야 되고 기쁘지도 않고
막 이러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쁘게 하시고 기쁜 것만큼의 어떤 일을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기쁘게 솔솔 했는데 그 열매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월등히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어지고 이게 너무 그거 자체 열매를 따먹는 그 기쁨도 너무 기뻐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요건 지금 잘라서 이렇게 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밭동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이렇게 딱 가리고선 아담과 하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뭔가 좋고 나쁨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구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의 개념, 육에 갇혀있는 이 흙에 갇혀있는 개념이 계신 게 아니고 벗어나 계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개념은 지금 우리의 이렇게 한정적인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까지 옷이 뭐라고 이거 안 입어도 돼요. 원래는 이게 더 포괄적으로 막 하나님의 개념에서 볼 때 이게 막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렇게 헐거벗고 다니는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기쁘고 했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의 그 개념이 영적 개념으로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하나님같은 생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영적 개념이 들어온 거는 맞겠지만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되어 있는 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틀에서 그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처럼 해낼 수가 없고 이 제한된 내용 안에서 생각해낸 게 창피하다. 이 밖에서 생각했으면 창피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제한된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적인 그 부분들을 선악을 나누는 개념들로 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궁핍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숨었죠. 그리고 뭔가 뭐 나뭇잎을 해입든 뭘 하고 하는데 그게 뭐 말려 올라가든지 뭐 마르든지 또 계속 해야 되고 뭔가 더 불편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가죽옷을 이렇게 입히시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한심한 거죠. 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흙에 갇힌 주제의 선악과를 먹은 결론으로 그거를 부끄럽고 애달게 생각하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데 뭐 지가 그걸 그렇게 저기서 생각하는 게 저기까지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의 수준을 우리한테 맞춰서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옷을 해서 입히신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한두에서 입는 옷이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제대로 가릴 수 있고 더 훨씬 좋은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피혹으로 이렇게 해서 입힌 거죠. 이렇게 할 때 또 많은 갈래길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죽으로 해입히셨어야 된다. 왜냐면 피를 가죽으로 해입히셨다는 건 짐승을 뭐 피를 내서 막 이렇게 해서 제사드리는 원리와 비슷해서 이렇게 피로 이렇게 뭘 하신 거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피를 거기 내서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뭐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지으신다라고 하는 이 짐승의 옷으로 피역 짐승의 옷으로 이렇게 입혔다라고 하는 뜻에는 또 다시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입으로 이렇게 딱 그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하니까 가죽 옷이 그냥 딱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잡고 뭐 피 흘리고 피 빼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네가 이거 갖고 힘들어하고 이 제대로 옷 이 부분 힘들어하는데 못해 입으니까 더 좋은 걸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오늘 설교에서 설교의 주제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수준에 맞춰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라 라고 했으면 야 그거 입지 마, 그거 안 입는 게 훨씬 아름다워, 예뻐, 너무 보기 좋아, 나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 못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몸살라 죽겠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막 하는 그 흙에 갇힌 상황 안에서 이 선악의 그 기준 때문에 이 복잡해진 이 몸과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거를 하나님한테 자꾸 아뢰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들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함에도 어딘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의 그 영역이 계속 도래한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기대려고 하는 마음만 계속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중에도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일방적으로 안 입는 게 나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은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걸 하시죠. 뭐 진짜 어디 뭐 길을 건너갈 때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막 가면서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가는 거는 맞지만,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뭔가 조심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나 지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 것들은 맞지만, 그것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내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 단순히 조심해야지라는 선을 넘어서 걸릴 것 같고, 이미 상상을 해. 걸리면 어떻게 되지? 뭐 우리 가족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가다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겁나서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병이 걸렸었으니까 먼저 지레 짐작을 하고 겁을 먹어. 그래서 그 병에 대한 막 묵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뭐 단순히 쿨하게 뭐 몸에 뭐가 좋다더라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병에 대해서 더 특히 연구하고 그거에 뭐가 좋은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라는 건 자유하지도 않고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많이 머무는 쪽에 뭘 조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조심하는 거를 남들 한다고 할 때 다 동참해서 조심하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조심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자꾸 깊어지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이 아래고 아랠 때, 야, 너는 괜찮으니까 마스크도 하고 다니지 마. 너는 성경에 사로잡혔잖아. 그러니까 너는 마스크 안 하고 다녀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이게 공통된 질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스크도 하게 하실 거고, 뭐 남들 보일 때 다 시험 안 들 정도 이렇게 하시지만, 내가 자꾸 기대고 하나님한테 기대면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걸 표명할 때, 하나님 이걸 가볍게 하셔서 적정선에서 조심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선 안에서 만들어 주시지, 그거를 막 아니다 이렇게 갖고 막 강압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실 분도 아니고, 지금은 병적인 거나 어떤 나한테 이렇게 유해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바라는 게 내 한계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아뢰는 중에도 그 생각이 안 무너지고 나는 아직도 막 천억이 있어야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아뢰고 아뢰는데도 계속 천억이 있어야겠으면 천억 주시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 나 그거 너무 필요해, 이것도 하려면 천억이 필요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꾸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든지, 아니야 너는 한 10억 정도 있으면 돼 라고 하시든지, 그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걸 너무 걱정하시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껏 나뭇잎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내용으로 천억이 아니고 조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범위를 크게 얘기해서 감각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모든 내용 안에 빗대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고 아라는 것만 잘하라고 했는데 아뢰는 걸 왜 잘하라고 했냐면 아뢰고 아뢰는데도 그게 너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게 걱정이 되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춰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가죽옷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베풀어 주세요. 야 그거 그 나뭇잎 그거 형편없다. 차라리 그거 그렇게 걱정되면 이걸 입어라 옛다 하고 그렇게 주시죠. 그죠? 이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라고.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죠. 지금 이 이야기 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얘네가 이 흑인 주제에 아담과 하와가 흑인 주제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래서 얘네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와 같이 돼버렸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거늘 다시 이들이 손을 뻗어서 이제 그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 선악과를 먹은 애들이 다시 먹지 말라고 한 그 아니 이제 생명과는 아니었죠. 생명과를 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까지 또 먹게 되면 이제 계속 생명이 연장돼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이것도 복잡하고 아 우리 애들 잘 돼야 되는데 뭐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렇게 피곤한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로 천년 만년을 사면 이건 저주라고요.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너무 길어져도 이건 저주에 들어갈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갔을 때 상태를 모르니까 여기 장수하는 게 되게 저주 같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적정 기간 살고 싶은 만큼은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은 나갔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천국이. 그리고 다 벗고 나갔을 때 그 상태가 지금 이 안에 여기서 이 수준에서 이 선악을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먹은 그 선악이 나가서 보면 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구나. 옷 안 입는 거나 모든 내용에서 통달하게 되는 딱 이치에 나가봤더니 정말 하나님 계셨네 하고 하는 얘기랑 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배려를 하셔서 아 얘네들이 지금 선악을 이렇게 구별하게 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된다면 생명과를 먹어서 계속 살게 된다면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치신 거예요. 이제 야 이 상태가 이렇게 여기에 도래했는데 생명나무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배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게 하셔서 지금 그 밖에 쫓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룹들과 불칼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를 바로 명시하셨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지금 그렇게 해갖고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지지리 궁상 떨면서 계속 쭉 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쭉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놓으신 거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한 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은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예정론이 아니고 양자 역학같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자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자녀가 아니었다고. 독생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한테는 자녀라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지금 그 일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자녀되게 해주실 수 있는 다 아들을 삼는 그 기회 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녀가 돼버린 거죠. 지금 첫 번째 아담보다도 우리가 훨씬 하나님께 더 근접해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왔다라는 흐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실 때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단한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특혜? 뭔가 특별한 권세,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세기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직도 1, 2, 3, 4장, 뭐 5장, 뭐 요 앞에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장들은 아직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밖에서 부딪힐 만한 내용적인 것도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되도록 삼가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가죽 옷을 입힌 사건만 해도 초점은 그걸 피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짐승을 죽였느냐 이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더하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그것에 더 플러스 아들인데 자녀인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주시겠죠.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겠냐 다 주신다고 또 성경의 신약에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이해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이걸 들었을 때 또 그 믿음들이 더 커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